무슨 약이야? 너 어디 아파? 너 몰라도 돼. 나왔다. 어, 왔어? 괜찮아.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오늘 행사하다 노래 못한다고 또 깨졌거든. 아니, 사장님이 앞으로 마이크 잡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 있지. 저기 우시가, 나 이제 노래 그만 배울래. 어? 아니 왜? 그냥 정식 보컬 학원 알아보려고. 어? 보컬 학원? 그게 아무래도 좀더 실력 있는 선생님한테 배운 게 나을 것 같아서. 어? 아니 그럼 내가 실력이 없어서 널 제대로 못 가르쳤다 이거야? 아, 그런 건 아니지만 아예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지 않나 싶어서. 뭐라고? 이게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나 솔직히 네 수업 방식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 장비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지? 체계도 없지? 맨날 똑같은 것만 시키지? 거기다 문제가 있으면 있다! 혼도 내고 그래야지. 아주 맨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무슨 발전이 있겠냐고. 제가 작게 빠져가지고 카리스마라는 요만큼도 없어. 그만! 그만! 야, 한순간! 너 말 다 했어? 내가 문제라고? 내가 너를 못 가르쳐서 네 노력 안는 거라고? 야, 프레디 머큐리가 당장 살아 돌아와도 너는 못 고쳐, 이 철아의 용치야. 내가 너를 가르치다가 화병이 달았어, 화병이. 한의원에서 한약을 다 쥐었다고, 알아? 근데 뭐가 어쩌고 저쩌? 이게 터진 입이라고 그런 소리를 해? 요 입이 문제야. 이걸 그냥 확 그냥, 아유. 야, 상식!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임마! 왜? 뭐? 우시가, 너 미쳤어? 왜 그래? 왜? 이거 상상 아니야? 상상은 무슨 상상이야? 이런 미친 자식! 어,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상상인데? 그럼 설마... 어, 뭐야! 설마! 그래, 음치라 미안하다. 어, 미안해! 난 진짜 상상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계속 상상이었거든. 그래서 난 또 상상인 줄 알고? 아,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속으로 욕하고 있었다는 거네?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진짜 됐어! 앞으로 나한테 말도 걸지 마, 이 나쁜 놈아! 어, 수연아, 미안해. 수연아, 나 진짜 상상인 줄 알았다니까, 수연아!